내가 오늘 기분이 썩 좋지가 않거든? 그러니까 리스트 원본 어딘지 얘기하고 빨리 가는 게 어떨까? 약속이랑 다르잖아! 지금만 하면 내보내준다며! 야! 평생 사기쳐서 먹고 산 놈 말만 가지고 누가 믿냐? 물증 있어야지. 내 말 안 믿는다며? 난 왜 네 말 믿고 그걸 먼저 까야 해? 밀항할 배를 구해주든지 스위스 계좌에 돈을 넣어주든지 나야말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그걸 넘기든 하지 않겠어? 뭐? 이게 여기가 무슨 집 도박판인 줄 아나? 어디서 배팅하고 자빠졌어? 배팅은 지금 그쪽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난 당신한테 잡혀있을 뿐이지 가진 팬 내가 더 많잖아. 내가 진짜 리스트를 내놔야 한 죽으름 며느리랑 이중 생활하는 당신이 덜 곤란해지겠지. 내가 지금 딴 맘이라도 먹으면 제일 곤란한 건 그쪽 같은데. 조연주 검사님이면서 강민아 회장님인. 근데 이놈 자식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똥 묻은 게 주제에 겨 묻은 게 나무라고 앉아있네. 야! 누가 보면 내가 너 지은 죄라고는 이만큼도 없는데 억울하게 잡아 쳐넣은 줄 알겠다. 현직 검사 린체다 불린 것만 해도 콧값박장이 몇 년인데 이게 반성을 못 하면 안 돼! 암튼 어? 나한테 내가 빠져나갈 확실한 플랜을 짜줘야 내가 그걸 뭐 리스트를 넘기든지 어떤지 내가 야 이 자식이! 플랜? 네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됐냐고 착각하나 본데 넌 그냥 장기판 위에 있는 장기 말이야. 내가 어디 안 갔다 나오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니까지 게 땀만 먹으면 나는 뭐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? 내가 그 정도 대책도 없을 것 같아? 대책 없는데 이 시기 눈치챈 건 아니겠지? 지금 그냥 확 검사장님 딜을 해? 아니야. 리스트 원본이 있어야 사이즈가 커져서 검사장 올가매기가 좋은 건데.